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의 백병규입니다.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만 재판부가 이를 각하하며 오늘 재판은 TV로 생중계되는데요. 앞서 그 공범 최순 씨는 1심에서 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죠. 과연 그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까요? 오늘 2부에서 변호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그 법적인 쟁점 그리고 그 형량은 어느 정도나 될지 자세히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사안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청와대는 앞서 대통령 국회 개원 연설보다도 국민투표법 개정에 먼저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는데요. 정치권 특히 그 야당은 반발하고 있죠. 어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됐는데요. 잠시 후 1부에서 국회 행안위 소속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과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는 매주 금요일 아침을 그 책임져주는 두 분이죠.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 소식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4월 6일 금요일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파이낸셜 뉴스 김성환 기자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거 공판이 열리게 되죠? 네, 국정농단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후 2시 10분에 시작됩니다. 선고 장면은 모두 생중계할 예정인데요. 변호인 측은 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장면은 방청석 앞쪽에 설치된 카메라 4대로 촬영되는데요. 재판부와 검찰석, 피고인, 변호인석을 모두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공소 사실 요지,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을 간단히 설명하면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네. 검찰은 앞서서 징역 30년, 벌금 1,185억 원을 구형을 했었는데요. 혐의는 총 18개였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삼성과 롯데 등에 대한 뇌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은행권 인사 개입 등 여러 가지인데요. 재판부는 각각 사안별로 판단을 한 이유 등을 설명을 합니다. 네. 워낙에 혐의가 많기 때문에 선고 결과는 좀 오후 늦게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민 최대 관심사는 선고 형량인데요. 판결문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서 최순실 씨 선고 공판 때도 재판 시작 후에 선고할 때까지 2시간이 넘게 걸렸다 하는 것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2시 10분에 시작이 되니까 최소한 4시는 넘어야 되고 예. 더 길어지면 5시 가까이 돼야 이제 선고 예.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예, 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 혐의 내용에 대해서 검찰의 기소 내용, 그다음에 네. 이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론, 그리고 재판부의 판단 이런 네.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시하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제 그 공군 주력 전투기죠. 그 F-15K 그 전투기가 그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2006년에도 그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사고 원인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경에 공군 전투기 F-15K가 경북 칠곡산에서 추락을 했는데요. 당시에 일단은 안개가 굉장히 짙게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조종사 2명은 순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수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한 명의 시신을 어제 수습했습니다. F-15K는 2006년에도 추락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고도를 급격히 높이는 과정에서 조종사가 의식을 잃은 것이 원인이다. 뭐 공군 측에서 이렇게 밝혔는데 그 당시에 블랙박스는 찾지를 못했다고 하고요. F-15K는 공군이 60대를 보유한 주력 전투기라고 합니다. 네. 공군 측은 기체 결함이나 기상 영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부가 오늘 국회에 그 추경안을 그 제출할 예정인데요. 임시국회 일정도 제대로 그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정부가 5일 추가 경정 예산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국회 통과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요. 여당은 이 추경에 대해서 착한 예산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야당은 선심성으로 쓰는 돈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은 이번에 4조 원대인데요. 주로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추경이 잘 통과돼야 일자리 창출에 물꼬를 틀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야당이 대책 없이 반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재윤경 대변인은 착한 추경 이론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작년에 쓰고 남은 돈과 여유 자금만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야당인 한국당은 반발이 굉장히 큰데요. 청년 일자리 대책 명목으로 돈을 쓰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도 안 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런 식이면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는 거랑 다름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바른미래당 측도 아예 기우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네. 이 일자리가 해결될까지 돈만 계속 뿌리겠다는 발상이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국회 논의 어떻게 전개가 될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이호 여사의 이제 경호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를 두고 이제 공방이 있었고 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경호처가 계속 맡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직접 유권 해석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 연장 문제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단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지난 2일에 현행법에 따라서 김저태농 전 대통령 퇴임 15년이 되는 2월 24일에 이 청와대 측의 경호가 종료됐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호 업무를 청와대 경호처가 아닌 경찰이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네.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경호 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네. 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경호법은 예외 규정이 있다는 뭐 얘기도 했고요. 기간 외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호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네. 조항을 또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직접 나선 것은 아무래도 이희호 여사가 가진 상징성 때문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진보 정권의 정신적 뿌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호로 문제까지 삼는 건 좀 예의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희호 여사는 2000년에도 그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경호 인력들이 청와대에서부터 계속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한 2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뭐 거의 가족과도 같다. 예. 이제 뭐 이런 부분도 고려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긴 한데요. 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실무회담이 있었죠? 네. 4.27 남북 정상회담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이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실무회담을 잘 마쳤다. 향후 실무회담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4시간 동안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에 점심도 먹을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해야 할 이야기는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측의 실무대표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측근 5명으로 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김창선 국무위 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김 수석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김여정 방문 때도 동행을 했던 사람이고요. 네. 일부 언론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고 또 문 대통령이 맞이하는 모습을 생중계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 측은 남북 정상 간 경호나 동선 등은 중간 브리핑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동선이나 의전이 아무래도 노출될 경우에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회담이 2회가 될지 뭐 그 회담 준비 과정이 2회가 될지 4회가 될지 갈 때까지는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일부 언론의 그 전망 같은 거 뭐 걸어서 내려오고 맞지 네. 않겠느냐 이런 것들은 뭐 소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추정입니까? 글쎄 뭐 추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예. 아무래도 영화 같은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가짜뉴스 방지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이 5일 포털 등의 가짜뉴스 삭제 의무를 규정한 가짜정보 유통 광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를 하게 되면 포털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가짜뉴스 처리 업무 담당자를 채용해야 됩니다. 네. 명백한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 삭제해야 된다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법을 어기면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가짜뉴스가 대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 이런 기준도 명시를 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또 언론사가 정정보도나 법원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된 정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사실로 공표한 정보 등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포털들이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뉴스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문 대통령이 오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국회에 전달합니다. 그런데 어제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죠.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파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 기자회견을 갖고 협조하라 강력 반발했습니다만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유한국당의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이고요. 국회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죠. 황영철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황영철입니다. 네. 어제 행안위는 왜 불참을 했을까요? 그 대통령 청와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단독으로 그 소위를 소집을 했던 것이고요. 아, 간사하고 상의가 안 됐습니까? 예, 뭐 의사결정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집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촉구 결의안을 촉구 결의를 좀 촉구하니까 여당에서 또 바로 뒤따라서 이제 행안위 소집을 단독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논의와는 별개로 이번 4월 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라는 여야 합의를 좀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네. 이에 여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의사일정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국민투표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든 근데 앞서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아예 저희 여당에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 물론 뭐 저기 회의를 하겠다는 연락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단 연락을 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국회 전체를 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 이제 그것도 일방적이어서 응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이시군요. 사실 국민투표법은 저희가 지난번에 소위에서 심의를 하면서 국민투표 실시가 시점이 정해지면 그에 맞춰서 이 법은 반드시 함께 통과시키겠다라고 해서 일정을 좀 의사를 맞춰왔어요. 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국민투표법은 소위에서 통과시키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청와대가 마치 뭐 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 안 되는 거로 인해서 헌법 논의에 뭐 야당이 발목 잡는 것이냐 이런 인상을 풍기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러면서 네. 오히려 국회 자율적인 논의를 더 꼬이고 방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투표법 문제는 사실 이제 정치권의 그 개헌안 논의나 이것과는 별개로 네. 그 헌법재판소의 그 헌법 불일치 판결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따라서 뭐 하루빨리 국회에서 좀 처리해야 될 사안이 아닐까요? 이번에 이 국민투표법은 당연히 처리되어야 될 사항인 거는 맞죠. 맞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이번에 헌법 개정과 관련된 국민투표를 염두에 두고 이제 그때 실행시킬 수 있게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충분하게 국민투표의 실시와 관련된 헌법 개정 합의 논의가 시작이 되면 그에 맞춰서 충분히 국민투표를 할 수, 재외국민이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준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다만 청와대에서는 6.13 지방선거 때 반드시 투표를 하라.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하라. 이런 압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청와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네. 그 야당, 특히 이제 그 제1야당인 네. 자유한국당에서 좀 대범하게, 아, 네. 그러냐? 그러면 뭐 국민투표법은 뭐 정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네. 바로 좀 처리를 해주겠다. 뭐 네. 개헌은 개헌 문제니까 그건 뭐 우리가 동의를 네.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니까. 뭐 네. 이렇게 대응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청와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뭐 대단한, 게 압박을 하거나 네. 그러지 않았으면 뭐 의사일정이 정상화돼서 소위가 개최되면 저는 이 국민투표법은 국회의 소위에서 얼마든지 처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네, 해요. 저도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었고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이 문제를 청와대가 키웠다고 봐야죠. 네. 청와대가 나서서 이제 오히려 더 처리가 좀 어려워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신데요. 그러나 어떨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국정이라는 네. 게 또 뭐 네. 기분이 나쁘다고 이 기분의 좌우에서 이제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기분 나쁘다고 말씀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네. 어쨌든 국회에서의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감대가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네. 청와대가 이걸 국회에서 안 하고 있으네요. 국회가 제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는 굉장한 압박되지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국회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분명히 그 청와대마다 그런 네.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 네. 우리 국회의 대응, 야당의 대응 혹은 뭐 여당의 대응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이번에 국회가 정상화되고 저희 소위가 예정대로 되어 있었다면 네. 저는 사견입니다만 이 국민투표법은 위원회 바탕을 둔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는 통과시켜줘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도 이제 오늘 국회의 그 네.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을 보낼 것으로 좀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4월 임시국회 그 대통령 국회 연설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먼저 이 국민투표법 문제부터 집중하겠다 청와대지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청와대에서 지금 진지하게 국회에서의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그런 바탕을 둔 여러 가지 행위라기보다는 대통령 개헌안이 어차피 처리가 안 될 것이니까 이 네. 처리 안 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국회 특히 야당이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씌우려는 듯한 네. 그런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진지하게 국회에서의 헌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와대가 좀 더 배려하고 그리고 또 좀 이 개헌 국회발 개헌 열차가 잘 좀 달릴 수 있게 그렇게 좀 동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청와대가 배려해야 될 점 또 네. 국회가 동력을 갖도록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제가 그 헌정특위 간사를 맡고 나서 이제 뭐 지난 1년 동안 국회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자꾸 국회를 비난하시는데 1년 동안 이 좋은 헌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적 의견도 듣고 여야 의원들이 이제 많은 공부를 해왔어요. 이제 올해는 이 국회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제 시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가 잘 도출되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보다는 네. 여야가 각당의 개헌안을 내놓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데 좀 더 집중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런 요청을 드리자마자 청와대 발 개헌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국회의 논의를 좀 가로막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서 어쨌든 대통령의 개헌안은 대통령과 이제 특정 정파의 의견만을 담고 있어서 국회에서 통과되긴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네.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오히려 대통령의 개헌안을 철회하시고 오히려 국회를 믿겠다. 국회에서 꼭 이뤄달라. 뭐 이런 주문을 오히려 해주는 것이 더 개헌안 발의가 더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월 국회 이 네.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가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네. 예, 오셔서 정말 진지하게 그런 입장을 말씀해 주실지 아니면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개헌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형태로 기존의 국회를 압박하고 비난하는 형태를 말씀하실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 이제 제1야당의 입장에서 이 대통령 국회 개헌 연설에 어떤 내용이 포함됐으면 하나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뭐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이제 헌법이 보장한 절차니까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만 뭐 국회에서 지금 헌정특위가 지금 헌정특위 같은 경우는 모든 국회의 의사일정이 중단되어 있어도 저희들만큼은 정상적으로 의사일정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국회의 진지한 노력을 인정하시고 국회에 맡기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네. 최선이라고 봅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 처리 여부를 보고 대통령 네. 연설 시기도 정하겠다. 이런 네. 입장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물론 뭐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겠습니다만. 네. 하영철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언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뭐 저는 이제 물론 저희 원내 지도부와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번 국민투표법은 어떤 위헌 법률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속히 저는 개정 절차에 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아니 저희 대통령이 이제 국회 연설을 말씀드린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네, 네.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이 정상화되는 대로 네. 빨리 이제 처리를 하겠다 봤고요. 네. 그렇게 하면은 뭐 대통령께서도 연설을 국회의 진정성을 좀 믿어주시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도 국회 논의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제 그런 입장을 토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입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마련한 그 개헌안 당론인데요. 일단 네. 대통령에게 이제 국방과 외교 그 외치를 맡기고. 안보와 외교를 맡기고 그다음에 총리가 이제 그 내각을 그 총괄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총리는 이제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이 이제 한국당의 개헌안을 두고 그 내각제다 사실상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실지요? 그러니까 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개헌안을 대통령제를 없애고 내각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형태의 굉장히 이분법적인 논리로서 대통령제는 좋은 거고 내각제는 나쁜 거다 이런 논리로 좀 전개를 하시는데요. 네. 이번 헌법 개정의 핵심은 결국은 대통령에게 독점된 많은 권력들을 나눠서 지향적 대통령제가 대통령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국민적 요구에 의한 헌법 개정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분권을 어떻게 확실하게 해낼 것이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그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책임 총리제 안을 내놓은 것이죠. 네. 그래서 초점을 과연 분권 대통령제를 하겠다는 것이냐 안 하겠다는 것이냐 이거에 맞춰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워낙 이제 여야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절충이 필요하든 아니면 네. 뭐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하든 네. 어떻게든지 이제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둘이 이렇게 평행선을 달려서는 안 되잖아요. 어쨌든 아직까지 이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에 들어가질 못했는데요. 네. 적어도 협상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것이 가장 우리의 미래의 국정 운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가? 그 현재의 헌법 체계상의 권력 구조의 틀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가장 최선인가에 대한 그런데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좀 다른 네.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네. 지방선거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 선거연대 네.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영철 의원께서는 바른정당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뭐 일부 네. 지역에서라도 연대가 필요하다는 그 내부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하영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지방선거에서의 연대는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런 뭐 연대 논의가 당내에서조차도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연대의 이 의미가 국민들에게 과연 좋게 전달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별로 박수를 받지 못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수도권 같은 데서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많은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대단히 어렵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헌정특위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